신들한테 공손히 경례. 식간에 우리 저기 언니가 해물 파전을 해주더라고. 뭐 그걸 먹고 시작을 했더니 뭐 파전이 다시 기어 나오려고 그래. 뭐냐 세상에. 그나저나 잘했어요. 세상에는 내가 어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앵콜은 안 나오네. 아니 노래를 못해서 앵콜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작은 키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놀래서 앵콜을 안 한 거예요? 놀래서 앵콜을 안 한 거예요? 아니 못해더라도 앵콜! 니가 잘한다 그리야 우리 친구들이 똥구멍을 잘 벌거든요. 정말 재밌는 공연 많이 보여준다니까. 예?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공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시끄러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는 관객이 그냥
가만히 꽂고 지구석에 우연히 있는 것만 인상만 팍팍 쓰고 있으면 할 맛도 안 난다니까. 웃기죠? 응. 응. 앵콜 왔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신나는 걸로 할까? 아니면 슬픈 걸로 할까?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어떤 거? 어? 내가 키는 찍어내도 내가 잘 알아. 왜냐면은 가끔씩, 근데 지금 아직 그분이 안 왔는데, 근데 그분이 오면은 가끔씩 올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그분이 오면은 가끔씩 뭐 지구석이 잘 안 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내가 점점 봐주고 그러네. 예. 그래. 그러면은 내 사랑 그대요. 어, 그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노래 좋아하셔요? 네. 그래, 그러면은 나 노래 하나 더 하자. 어, 내 사랑 그대요. 어, 그거 하나 하자. 이거 저 주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불러라 해도 나 부를 수가 있는데 뭘 또 이런 걸 주고 그래. 내 버릇 나빠지게. 차라리 이런 거 주지 말고. 사실 이런 거 주면은 저 뒤에 있는 애들하고 눈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정 이런 거 주고 싶으면은 이런 거 말고 차고 있는 팔찌, 목걸이, 반대 이런 거 이런 거 주면 안 될까? 아이고 세상에. 나 이러니까 키가 안 크는가 봐. 그래요? 어, 일단은 이거 돈 하나 꽂고 할게요. 사실 이것이 그냥 뭐 이쁘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돈 지갑이에요. 돈 지갑. 내가 어제 하루 노래를 했더니 우리 엄마들이 나보고 어쩌면 쨔그란 것이 이쁘게 잘한다고 이쁘다고 팁을 얼마나 주는가. 내가 저녁에 이제 우리 근무 끝나고 숙소에서 내가 팁을 얼마 받았는가 쉬어봤거든. 어머, 1억 2천 받았더라고 팁을.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난 매상에 신경 안 쓰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뭐 하나 팔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구석 토끼어.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 식구들이 북장구 치면 그게 또 온다. 예, 그러지. 내가 골골벽이 싫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절대 아무것도 안 팔아. 내 얼굴을 봐야 내가 뭐 팔게 생겼는가. 그래. 그러면은 노래 준비. 얘 어디 가냐? 그래. 하나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어르신들한테 이번에 큰절로 할게요. 어르신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라고 그러니까 인사 한번 들어가면서 노래 한번 가봅시다. 트리어! 대가리 집으로서 경례. 내가 이렇게 큰절을 하는데도 박수 안 치는 사람도 아니네. 날 좀 받아 말해요.
눈깔 쳐 나올라 그래.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네. 난 노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쁜 언니들이 왔네. 이쪽에서 찍혔으니까 먼저. 이쪽에서. 이쪽에는 그냥 대충 인사할게요. 차려, 경이야. 끝났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어, 세상에 나는 언니들을 위해서 노래를 했건만 눈구녕은 우리 친애만 바라보고 참말로 어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오늘 근무 시간이 10시 반이면 근무 끝나거든. 그때 우리 친애 내가 소개시켜줄게. 내가 전화번호 말 나온 김에 전화번호도 알려줄까? 응? 배급하게 기억해. 019-469-1919 그거 얘 전화번호네. 어떻게 듣기 좋았어요? 내가 더 잘해봤자 여러분들 기대하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담한 최고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다니까 다행이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원하게 난타 한번 해드릴게요. 역시 자고로
자고로 언제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언제 가본다는 말도 없이 그냥 슬쩍 손님들이 구경한 사이에 지갑을 가져가거나 잊어버리는 일명 쓰리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금산 우리 경찰 우리 소장님이 직접 가끔씩 이런 안내 멘트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주머니 그래서 저희 엄마처럼 가방을 이 앞에다 딱 놓고 우리 아버지 특히 뒤에 패스보드 위에 있는 분들 여기 앞에 잠바 안주머니에다가 놓고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확인 한번 해봐요. 지갑이 제대로 잘 있는가 다 있어요? 여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호봉이슬 다 드릴 것을 곱게 가져갑니다. 할렐루야.